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초보나 입문 단계에서 오히려 쉽게 느껴지던 머리카락 그리기가 실력이 좋아지면서 점점 더 그리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입문할 때는 톤을 진하게 해서 머리카락 가닥가닥을 대충 그려주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리기 힘들지 않다고 느껴지던 머리카락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그림을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 자신의 머리카락 표현이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양감이나 중간에 갈라지는 모양, 하이라이트나 강약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머리카락이 단순하고 밋밋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력이 좀 되는 사람이 예전 그림을 꺼내보면 옛날엔 잘 그렸다고 생각했던 그림이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이 미숙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초보 시절의 그림은 그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카락 묘사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초보와 경력자 사이에는 아주 많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먼저 강약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머리카락을 그릴 때 진하기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그립니다. 색으로 치면 똑같은 색깔, 같은 명도와 채도로 머리카락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수리 부분이나 얼굴에서 가까운 부분, 얼굴에서 먼 부분, 머리카락 시작점이나 머리카락 끝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이 머리카락 그릴 때 강약의 포인트를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모두 톤의 변화 없이 그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단순해지고 입체감도 없으면서 못 그려 보입니다. 톤의 변화를 주면서 그려야 되지만 머리카락 가닥에 신경 쓰다 보면 다 똑같아져서 머리카락을 검정색 커튼처럼 답답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머리카락의 높낮이 표현입니다. 머리카락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있는 머리카락하고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겹쳐지는 머리카락에 높낮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겹쳐진 라인도 생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톤의 차이를 주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그립니다. 영상에서 위에 올라온 머리카락과 아래쪽에 있는 머리카락의 경계 부분의 높낮이 표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그리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크레파스로 사람 머리카락 그릴 때 까만색으로 전부 똑같이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창의적인 아이들은 갈색이나 브라운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개성이 있는 아이들은 핑크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머리카락을 색칠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머리는 검정색으로 칠해야지 하면서 창의력과 개성을 확 죽여버립니다. 뭐 이런 건 옛날 얘기죠. 요즘은 선생님들도 미술적으로 깨인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키워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카락은 단순하게 그릴수록 사실적인 표현은 잘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화를 관찰을 해서 표현해야지 머리카락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그림을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 보니까 두 장을 그린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처음 그린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처음 그림은 얇은 선 위주로 보풀머리를 강조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두껍고 진한 선으로 차분하게 정리된 머리를 그렸습니다. 부시시한 머리와 왁스 발라서 차분해진 머리입니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델의 머리 상태에 따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네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그립니다. 머리카락 그릴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되게 급하게 그립니다. 눈, 코, 입하고 얼굴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면서도 머리카락만 그리기 시작하면 머리 시작부터 끝까지 긴 선으로 빠르게 선을 막 젤이 사용합니다. 선이 삐뚤어지거나 흔들려도 다른 머리카락 선들로 마구 덮으면서 빠르게 그립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그리긴 합니다. 무조건 천천히 그리세요. 눈, 코, 입 그릴 때처럼 정성 들여서 그리셔야 됩니다. 선이 떨리거나 삐뚤어지면 지우고 다시 그리세요. 무조건 정성껏 그리셔야 됩니다.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천천히 정성 들여서 그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정성 들여서 그리기만 해도 머리카락 그리는 실력이 확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같이 머리카락 그리는 과정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빠르게 편집하는 게 좋지만 일부러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중간에 점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선, 긴 선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섞어서 그립니다. 한마디로 선의 길이, 굵기와 진하기에 변화를 주면서 그리시라는 겁니다. 한마디가 아니네. 샤프로 머리카락을 그린다고 할 때 장점은
가늘게 그릴 수 있어서 선 끊는 노가다를 열심히 하면 웬만큼 봐줄만하게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선을 묘사하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필하고 샤프를 번갈아 사용해서 머리카락 가닥에 변화를 주면서 그리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우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모서리로 얇은 머리카락을 그리고 둥근 부분으로 두드려서 부드러운 밝은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홀더형 지우개로 아주 가늘고 밝은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그릴 때 지우개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지우개질 한 번에 밝은 머리카락이 바로 표현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잘 그리는 사람들도 단번에 지우개선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잘 나올 때가 더 많겠지만 다른 사람 안 볼 때 여러 번 수정하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지우개질이 마음대로 안 돼서 연필로 덮었다가 다시 지웠다가를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번에 잘 그리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여러 번 실패해가면서 손에 익혀서 그런 겁니다. 지우고 덮고 다시 지우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에 드는 지우개선이 나올 때까지 정성 들여서 그리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지우고 덮고 말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뭐 한 가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 만큼 잘 그려냈을 때 성취감도 있습니다. 아무나 다 잘 그리면 너무 재미없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붓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연필선만으로 아무리 잘 그려도 머리카락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붓을 사용해서 문질문질 해주면 부드러운 머릿결을 빠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붓질을 한 다음에는 붓질에 뭉개진 하이라이트와 연필선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붓은 너무 좋은 거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차 붓이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수차 붓도 괜찮습니다. 근데 안 쓰고 처박아둔 붓끝이 갈라지고 휘어진 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붓은 에어컨 청소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머리카락은 인내심 싸움입니다. 완전 개노가다입니다. 건물을 쌓는데 기초가 부족하면 무너지듯이 머리카락 그릴 때는 초반부터 정성껏 그리셔야 됩니다. 힘들면 중간에 쉬어가면서 천천히 정성 들여서 그리시다 보면 잘 그리게 되고 실력도 좋아져서 점점 머리카락 그리는 속도가 빨라지실 겁니다. 이상으로 머리카락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